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고전 문학 시간입니다. 고전 문학계의 높은 음자리 표 하이랜더 UFO 미확인 고공 비행 물체 유광수 교수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 그거 좋다. 미확인 고공 비행 물체. 어 이거 마음에 들어. UFO 최고인데. 아. 제가 한 달에 하나씩 새로운 고맙습니다. 새로운 별칭을 제가 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UFO 유광수입니다. 네. UFO 유광수 교수님. 오늘은 뭡니까? 아 오늘은 운영전이라는 겁니다. 학창 시절에 네. 제목을 들어봤어요. 그렇죠. 뭐랄까 기억이 폐허처럼 잔해가 남아 있어요. 잔해가 이야기도 폐허 같아요. 이야 줄거리가 제가 한 줄 기억납니다. 예. 선비와 예. 궁녀가 어허. 사랑하다가 죽었다. 그 외에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아니 아니 거기까지 기억하시는 것도 대단하신 거예요. 한 줄인데요? 아니 진짜로.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방송에서 작가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국문과 나오셨다는 거야. 운영전을 모르시더라고. 국문과 나왔는데. 좀 모자라네요. 제가 이걸 기억하는 이유는 비극으로 끝난 유일한 고전 문학이다. 고고 시험 문제 내려고 이 운영전을 가르친 겁니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죽었다. 예, 네, 그렇죠. 그렇죠. 어쩌다가 죽었는지는 몰라요. 아무도 모르죠. 이게 줄거리를 어디서 들어본 기억도 없어. 이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안 읽으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운영전을 읽어보면 아름다운 사랑은 코딱지만큼도 없어요. 이게 무슨 사랑 이야기냐라는 거죠. 오늘 운영전을 정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고전 문학에 대해서 네. 일제 강점기부터 내려오던 평이 뭐였냐면 너희들은 문학성이 없어. 니들 소설은 다 뻔해. 건선징악에 불과해. 그렇죠. 그러면서 천편일률적이야. 아, 천편일률. 이거 이제 저희 세대쯤 되면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어요. 고소설의 특징이 뭐냐? 천편일률. 아, 일제 시대 때. 그때부터 나온 얘기예요. 우리 고문학을 폄훼하기 위해서. 그렇죠. 건선징악의 천편일률적이다. 그렇죠. 문학성이라는 게 없다는 이름이군요. 그렇죠. 아. 왜 그러냐면 고전 문학. 그래서 운영전을 오히려 이렇게 숨겼나 보다. 아, 그렇죠. 정말 우리나라 고전에 제대로 된 작품이 없냐. 이게 70년대 80년대 주로 80년대인데요. 80년대 들어오면서 막 찾은 거지 사람들이. 그리고 니들 얘기는 다 뻔하게 잘 되는 얘기다. 흥부전 봐라. 권선징악 좋게 좋게 끝나는 희극밖에 없잖아. 니들 얘기는 다 그래. 아니다. 우리나라도 비극이 있다. 라고 하면서 소환시킨 게 뭐냐. 시대적 사명으로 소환시켜낸 작품이 운영전인 아. 거예요. 이게 70, 80년대 재발견된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오랫동안 묻혀있다가. 묻혀있다가. 시대적 사명 때문에 소명되어져서 불러일으키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프레임에 갇혀. 아. 그렇게 불러오면 그거 외에 딴 얘기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해했어요. 있는 그대로의 사회상을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배울 것도 많고 많은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필요와 목적에 따라 의도적으로 소환시키는 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고면만 맞아. 나머지는 다 아닌 얘기를 하면 옛기놈 이러면서 혼나요. 이 시대에 필요에 의해서 소환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해석 이해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감히 말씀드린 게 선생님들이 이 작품을 안 읽었을 거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운영전이 이제 한문으로 돼 있거든요. 번역도 많이 안 돼 있었고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번역 잘 안 됐고요. 그 이제 선생님들이 그거를 읽지 않아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 그 지침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다 적혀 있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르쳐라. 가이드북처럼. 아, 이루어질 수 없는 비극적 사랑을 노래한. 그렇지. 그렇다라고 가르치라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그냥 그걸 가르치신 거죠. 그럼 그 말이 아주 틀린 거냐. 맞다니까. 일면만. 내가 기억하는 게 배운 거에 전부일 수도 있구나. 그렇죠. 어 배웠는데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선생님도 거기까지밖에 몰랐을 그렇죠. 수 있구나. 시험 문제도 맨날 나왔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천편일률적이지 않은 비극이 있다. 이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운영전 계속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춘향전이 여성의 정절이라는 해석이 갇힌 것처럼 그렇죠. 운영전도 우리에게도 비극적 결말의 고전이 있다. 그렇죠. 그 사례로만 이용됐다. 그렇죠. 근데 실제 내용에 들어가 보면 이건 이제 곤란한 얘기들. 곤란한 아주 곤란한 얘기입니다. 근데 비극적인 이야기다라고 보니까 좀 붙여야 되잖아요, 살을. 그래서 비극적인 운명적인 사랑을 한 비극 이야기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렇죠. 궁녀는 아무나 사랑하면 안 되는데 김진사라는 사람이거든요. 김진사. 네, 김진사. 네. 진사인데요. 나이가 좀 어려. 똑똑해서 일찍 과거로 이제 봐서 진사가 된 사람이에요. 김진사와 운영이라는 궁녀의 맺어져서는 안 되는 정말 그런 비극적 사랑이다라는 식으로 가르친 거죠. 그게 유일한 해석으로만 인정되어 그렇죠. 왔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그게 제가 이제 또 이제 교수님들에게 걸렸으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그럼 스토리부터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스토리를 제가 들어보고 네. 또 제 나름대로 해석을 또 해보고 아 그럼요. 네. 이거 한 장면 한 장면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궁녀와 김진사가 사랑하게 된다. 그렇죠. 예, 예. 네. 안평대군이 있었어요. 이건 이분은 실존 인물입니다. 안평대군은 세종의 세종의 아들 있죠. 네. 아주 훌륭한 양반이고 안평대군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안견이라는 사람이 그린 몽유도원도. 그 엄청난 거 있잖아요. 네. 몽유도원도. 그 몽유도원도를 안견이 왜 그렸냐면 안평대군이 꿈을 꿨어요. 네. 근데 꿈에 진짜 그 도원 속에서 황홀한 천상에서 놀았던 그 기분을 막 흥분해서 안평대군은 굉장히 문예적이고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분이었거든요. 실제로도. 그래서 안견을 불러서 내가 이러이러한 걸 꿨어. 네가 좀 그려봐. 해서 안견이 있는 그대로 그렸다는 게 몽유도원도예요. 말 그대로 몽유. 꿈속에서 놀았다. 도원에서. 그럼 거기에 안평대군이 글씨를 적었어요. 발문. 이렇게 안평대군체라고 할 정도로 서예에 어마어마한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안평대군은 어마어마한 인간이에요. 예술적으로. 굳이 근데 안평대군이라고 하는 실존 인물을 끌어들였네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수양대군한테 죽거든. 수양대군이 한 살 위에 형이에요. 네. 나중에 계유정난을 통해서 단종을 몰아내고 수양대군이 세조가 되지 않습니까? 네. 결국 나중에 안평대군은 사약을 먹고 사사되어 죽습니다. 안평대군의 글씨가 그렇게 좋다는데 남아있는 게 현재로서는 서첩 하나 있던 것도 분실돼서 일본에 가 있다고 그러고 하나는 몽유도원도에 써놓은 글씨밖에 없어요. 그런데 몽유도원도는 어디냐? 일본 천리대 박물관에 들어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예술적으로 뛰어난 네. 안평대군이 수성궁이라는 궁전에 살았어요. 어디냐면 경복궁 서쪽 위에 사직단 위쪽에 있는 아주 경치 좋은 곳에. 그것부터 특이하다. 실존 인물 그것도 왕족을 끌어들였네. 그렇죠. 자 이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안평대군이 그 지역에서 수성궁에 살았는데 네. 수성궁이 안평대군도 돌아가시고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죽었거든요. 네. 퇴락한 곳에 경치도 좋고 그래서 어떤 선비가 만들면 안평대군이 죽고 그러니까 죽고 시간이 지났죠. 안평대군이 있던 수성궁도 이제 거의 퇴락하고 퇴락해가지고 네. 사람도 살지 않는 곳에 그런데 경치는 좋으니까 그 어느 선비가 가가지고 이렇게 유람을 했어요. 경치 좋고 그런데 아 좋다. 옛날 왕족의 빌라에. 네. 그렇죠. 그 근처에 싹 이러다가 잠시 술을 먹고 혼자. 그 외로운 애야. 이 남자가. 혼자 갔어요? 혼자, 혼자 갔어. 혼자 술 먹고 잠시 졸다 깼어요. 이름은 유영이라는 사람인데. 혼자 왕족의 과거 빌라에 가가지고 그렇죠. 혼자 술 먹고. 저 거기 구경하다가. 구경하다가. 잠시 자다가. 혼자? 야, 혼자. 거기까지? 어. 혼자. 참 이상해. 설정부터 이상해. 설정부터 이상해요. 예. 그러다가 깼어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여자가. 예. 목소리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정말 아름다운 여자가 예. 너무너무 잘생긴 웬 남자하고 둘이서 자리를 깔아놓고 술 마시는 거예요. 남녀가? 남녀가. 자면서 깼더니? 그리고 주변에 또 시종 드는 애들이 와서 막 음식을 데워다 주고 막 술을 갖다 주고 그러면서 막 노는 거예요. 네. 꿈에서 깨서 이제 본 거예요. 네. 꿈에서 네. 실제 깨가지고 실제 있는 거죠. 그래서 쓱 갔더니 아 이리 오시라고 네. 와가지고 앉아서 같이 술을 마시면서 시를 지면서 이렇게 쭉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던 남녀가 아 갑자기 술을 먹다가 여자가 한숨을 푹 쉬는 거야. 네. 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그 여자가 누구냐면 운영이라는 궁녀예요. 아 궁녀 이름이구나. 네. 운영이. 그리고 그 남자는 누구냐 김진사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둘은 이미 죽었어. 아. 그래서 홀령이.
아. 혼령이 이미 그 옛날 자신이 있었던 수성공터에 데려와서 야유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설의 고향인데.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목소리를 낮춰서 한 거예요. 자, 이제 판타지로 들어갔어요. 예. 그래가지고 상에서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했더니 바로 운영과 김진사가